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백제 역사 유적 지구 팸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공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공주 공산성입니다. 공산성은 웅진 도끼 방어성이며 왕성입니다. 특이한 기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주산성 시장 맛집도 보여드립니다. 공산성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산성은 산성 안에 왕궁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제 이후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산성 내 가장 높은 곳에는 왕궁지가 있고 건물지와 연못이 있습니다. 왕궁 부속시설지는 낮고 평평한 지역에 왕궁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공산성 성벽을 올라갔습니다. 길이 2.6km에 이르는 공산성 성벽은 토성 구간과 석성 구간으로 나눕니다. 현재 남아있는 석성 구간은 조선시대에 쌓은 것이고 그 아래로 백제시대에 쌓은 토성이 있습니다. 부여 공주산성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산성시장 맛집이지요. 백반 전문집에서 동태찌개를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공주시장 맛집입니다. 동태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입니다. 웅진 도읍기의 왕과 왕족의 무덤입니다. 공주 살림 휴양마을에도 갔습니다. 가득한 국가 향기를 맡으며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향했습니다. 단풍이 정말 멋지지요. 1호부터 5호까지는 백제 전통의 무덤 양식인 굴식 돌방 무덤이고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입니다. 무령왕릉을 보고 계십니다. 무령왕릉은 백제시대의 무덤 중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묘지석은 국보 163호이고 무령왕릉의 생애와 매장 시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만 해도 4,600 이상으로 백제시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살림 휴양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산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낙엽을 즐기면서 아들이 즐거운 산행을 했습니다. 공주시립도서관에 책도 보이시지요. 즐거운 산행입니다.